음식을 가장 그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밥 먹는 장면이었는데, 일단은 첫 번째는 밥 먹을 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 좀 밥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좀 싸울 것 같은 어떤 기류가 없었으면 좋겠다. 이게 좀 주요했고, 그 다음에는 그 TV 드라마에서 보면 연속극에서 이제 디귿자로 그 앞에를 카메라 앞에 비워두고 이제 배치를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. 뒷모습이 나오더라도 좀 그 식탁의 풍경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위치들만 좀 고민을 했었는데, 그 면 요리가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의도했던 건 아닌데, 좀 그 주요한 어떤 처음 왔을 때 콩국수를 먹는다거나,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 비빔국수를 만들어 먹는다거나, 동주국주가 라면을 먹는다거나, 그런 면을 먹는 장면들이 좀 감정적으로 중요할 때 많이 먹어서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콩국수 같은 경우에는 병기랑 그 할아버지 그 영목이랑 미정의 되게 오래된 단골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, 또 아버지가 지금 더위를 먹어가지고 이제 와 있는 설정이잖아요. 병원에 갔다 온. 그래서 뭔가 좀 병기 나름의 어떤 배려로 콩국수를 먹었으면 좋겠다. 그런 좀 모종 이유들을 만들어가면서 음식을 이제 좀 설정을 했었고, 그 생일 파티 장면을 찍을 때가 사실 그거를 찍고 나서부터 딱 긴장을 놓게 된 것 같아요. 그때 좀 가족들의 어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, 자칫하면은 이 영화 속 인물들은 즐거운데 그 관객들이 되게 뻘쭘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. 그 어떤 그게 가장 컸거든요. 근데 되게 이제 동주라던가 그런 활력을 계속 너무 불어넣어줘서 생일 파티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. 그 장면의 어떤 활기 같은 게. 네. 그때. 네. 네, 그리고. 항상 그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하면.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이번만큼은 좀 솔직하게 영화를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 뭐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영화에 어쨌든 원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살을 덧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없애가면서 이 원형을 좀 그냥 남기자. 이게 다른 식으로 계속 살을 붙일수록 이 원형 핵심이 좀 더 불투명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이 이야기는 원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계속 걷어내려고 생각을 했고,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은 아닌데 어떤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나 뭐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, 그리고 뭐 조부모에게 갖고 있는 미안함, 막 이런 마음들을 영화에 좀 최대한 그냥 담아내자라고 생각을 했고, 그게 그래 아마 이 영화가 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좀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개봉하고 했어요. 네, 근데 그런 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.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좀 이게 얼마만큼 통용이 될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. 네.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코멘트나 하고 싶은 질문 있으세요? 제가 거의 물어보고 싶은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궁금증이나 이런 감 되게 잘 봤는데, 저는 이게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 다 반영된 영화가 아닐까, 너무 현실 남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감정선들이나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어서
어떤 모티브가 되게 이런 영감을 좀 주게 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는데요. 저는 많이 이렇게 후반부에 옥주가 많이 울었을 때, 그 할아버지의 부재도 있지만 되게 보고 싶었던 엄마에 대한 그 음식을 보면서 아마 북받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 감정 씬과 이런 게 좀 엄마에 대한 보고 싶음과 묘한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애증같이 되게. 그래서 그런 옥주의 마음이 좀 어땠던 건지 엄마에 대한 설명이나 좀 약간 이런 게 조금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이가 좀 궁금함을 해결해 주고 싶으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저도 이 영화를 만들 때도 그랬지만 아마 보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옥주의 시기를 지나 그 한참 지났거나 아니면은 조금 갓 지났거나 그런 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옥주도 그 울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겠다. 그러니까 갑자기 왈칵 그냥 눈물이 터지고 이게 내가 왜 엄마 때문인지 할아버지 때문인지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잖아요. 근데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보이는 것들, 시간이 지나서 나를 돌이켜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보이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옥주는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지금은 모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도 그 시기를 지날 때 아마 엄청 복합적인 그 엄마도 있고 그게 할아버지도 있고 집에 대한 것도 있고 막 그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딱 불쑥 갑자기 치밀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가 이제 자전적인 영화라고 이제 봐주시는 관객분들 에게는 근데 그렇게 이제 영화가 이제 보여줬을 때 이게 조금 더 어떤 사실성 그리고 되게 조금 구태의연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좀 진정성을 획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되게 기쁘더라고요. 네, 네 혹시 더 질문 있나요? 네, 우선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 관조 아까 카메라를 설명해 주실 때 관조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마치 사진 한 장씩을 보는 느낌이었어요. 그 사진 한 장 속에서 이제 그때 상황을 떠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도 관조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 속한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. 그 남의 여룻밤에서 이제 집이 공간이 주는 중요함이 되게 큰데 이게 옥주나 어떤 인물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집의 공간이나 이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겠다. 그러니까 배경에 안 들어오고 계속 그냥 아 옥주는 저런 지금 상태구나 이렇게 인물을 따라가게 되겠다. 그래서 편집을 할 때도 뭐 인물이 이제 프레임 아웃하고도 이제 어떤 조금의 뭐 한 2, 3초 정도의 텀을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공간에 대해서 계속 환기가 됐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뭔가 개인적인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게 계속 영화에 좀 침범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제 계속 뭐 인물의 감정이나 이게 연출적인 개입이 너무 좀 들어가는 그 경험이나 기억이 좀 이렇게 투영될 여지가 없을 것 같았어요. 계속 그 감정을 따라가다가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될 거를 좀 계속 경계하면서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좀 관조적인 위치인 것 같아요. 혹시 다른 질문이 있나요? 네,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 하나는 요즘 한국 독립영화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한국 영화, 한국 독립영화의 미래
대해서 생각하면 좀 낙관적인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비낙관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껏 어떤 계속 그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학교폭력이라든가 인물이 되게 극한에 몰리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경향을 이뤘다면 또 이제 조금 지나서는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들, 되게 미시적인 이야기들 아니면은 미시적인 어떤 개인의 경험이 그 사회를 관통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, 이런 경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그리고 궁금해도 이 요새 들어서 영화의 문법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영상 문법에 익숙한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세대들을 만들어내는 영화 산업이 아니라 그 산업 바깥에서 만들어내는 영화가 더 기대되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더 안전하고 어떤 보수적인 선택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그 바깥에서의 영화들이 지금은 아직은 이게 활발하진 않지만 조금 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되게 이제 좀 그냥 되게 다양하게 그냥 시도들을 계속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진짜 어떤 영화가 어떻게 좀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까 그 좀 저도 되게 기대되고 저도 어떤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. 그리고 뭐 다음 작품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안 물어보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영화 만들고 싶은지 궁금합니다. 그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그 남매 여름밤 만들 때도 사실은 영화가 이렇게 많고 많은데 어떤 영화사에서 아니면은 영화계의 흐름에서 굳이 이제 더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는 영화가 아니라 조금 다른 결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계속 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. 영화를 이제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가 좀 어떤 영화적인 어떤 그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네. 아, 차기작을 여쭤보셨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기작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옥주가 이제 저는 지금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조금 회상적인 회고적인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지금 시대의 어떤 연애 이야기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. 그리고 이게 어떤 그냥 그럼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인물들이나 뭐 세계관이나 이게 그럼에도 우리가 괜찮다라는 어떤 일상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네,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